우리 요즘 밖에 나가보면 산책하는 강아지들이 많은데 겨울만 되면 강아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놀러와 TV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겨울이죠. 올해 초 겨울 기억하시나요? 엄청나게 추웠던 거? 그것보다 더 추울 수 있대요. 이렇게 되면 사실 또 우리 보호자님들의 걱정이 많아지고 우리 강아지들 어떻게 해야 될까? 산책은 나가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이 시작되죠. 그래서 사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겨울이 우리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 아이들한테 정말 잔인한 계절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예전에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의 한국인의 미스터리 10개 중에 10번째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많던 반려견들은 겨울에 다 어디 가는 것일까? 그쵸? 우리 요즘 밖에 나가보면 산책하는 강아지들이 많은데 겨울만 되면 강아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보호자가 추워서 나가기 싫은 건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 때문에 걱정이 돼서 나가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반려견들이 밖으로 산책하러 나오는 횟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되게 잔인한 계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도 우리가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에 활발한가요? 겨울에 활발한가요? 봄, 여름, 가을에 훨씬 더 활발할 거예요. 겨울에는 뭔가 우울하고 좀 막 크리스마스를 제외하고서는 뭔가 좀 글루미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실제로 있습니다. SAD라는 게 있습니다. 계절성 우울증. 계절성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일조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이 햇빛을 많이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 절대적인 햇빛을 받는 시간들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그렇잖아요. 출근할 때도 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는 출근해서 사무실에만 계속 박혀있고 퇴근할 때 보면 지금 아주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를 볼 시간이 별로 없으면서 계절성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데 이게 사람이 계절성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햇빛을 못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합성에 햇빛이 꼭 필요한 근데 이게 모자르게 되면서 약간 우울한 감정이 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강아지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강아지들도 세로토닌이 있고 트립토판을 통해서 햇빛을 받아서 세로토닌을 합성하게 되는데 겨울이 되면 일조량이 줄어들어서 더 이 세로토닌의 합성이 줄어드는데 또 뭘 안 해요. 우리야 그래도 밖에 좀 나돌아다니기라도 하지. 보호자가 산책을 하지 않으면 강아지들은 밖에 나가서 햇빛을 볼 시간이 특히 뭐 이 집안의 구조에 따라서 일조량이 되게 별로 없는 그런 집이라고 한다면 세로토닌 합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통 동물병원은 여름에 바쁩니다. 왜? 봄, 여름, 가을에 애들이 이제 산책을 하고 나오면서 또 습하니까 피부병이 생기고 놀다가 애들끼리 물려서 다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봄, 여름, 가을에 바쁜데 저희 병원은 행동학을 주로 하다 보니까 겨울에 더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아마 이게 분명히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미국에 이제 연수하러 갔을 때 우리 행동학 교수님의 진료를 참관하러 갔을 때 간 곳 중에 하나가 미네소타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겨울엔 아주 추운 동네거든요. 근데 제가 갔을 때가 또 미국의 막 되게 기록적 한파, 보통 한 영하 27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 다니면 코 안에 콧물이 얼어가지고 코가 따가울 정도로 추운 날씨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서 안 싸게 하고 무조건 산책할 때 똥오줌을 싸게 하기 때문에 마당이나 아니면 산책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선진국에서는 겨울에도 산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 이게 답이 없는 문제기는 하지만 겨울에도 산책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예요. 개인적으로 이거 다른 전문가들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냐면 우선 첫 번째로 강아지들은 맥락을 몰라요. 우리야 아 네가 추워서 너의 건강이 걱정돼서 안 나간다라고 생각해 준다라고 하지만 근데 이것도 솔직해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귀찮은 건지 우리 강아지들 걱정인 건지 어쨌든 강아지들은 이런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맥락을 모르죠. 안에 있으면 따뜻하니까 밖에 뭐 추운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면 산책을 정말로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 나가면 그 스트레스를 막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이라도 나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집에서 홈트레이닝 같은 걸 한다고 하더라도 강아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냄새 맡긴데 이 집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산책을 하는 걸 추천하지만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건 있습니다. 바로 온도죠.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준비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겨울 산책의 기준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번 마련해보자는 거죠. 이건 근데 이것 또한 제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여기서는 이러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만들어주고 저는 저라면
이 정도면 나가겠다 라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이 표는 터프츠 애니멀 케어 앤 컨디션 TACC라는 곳에서 만든 거예요.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별로 이 온도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다 라고 보여주는 표고요. 보면 1이라고 쓰여진 부분은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위험하지 않다. 그냥 밖에 나가서 재밌게 놀아라. 그래서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10도 이상, 15도 정도까지, 겨울이면 우리가 그래도 15도 이하니까, 중형견도 소형견이랑 같아요.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냥 걱정하지 않고 재밌게 놀아라.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더 크죠. 덩치가 더 큰 아이들일수록 열을 덜 뺏겨요. 왜냐면 이걸 조금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부피당 체표 면적을 봐야 돼요. 내 몸이 이만한데 체표 면적이 이만큼이면 열을 잘 뺏길 수밖에 없는데, 이만한데 체표 면적이 이만큼이면 부피당 체표 면적이 떨어지면서 열을 덜 뺏기게 되거든요. 덩치가 큰 아이들은 추위에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보면 스케일 1이 대형견 같은 경우는 7도, 7도까지는 아무 걱정 없이 놀아라 라고 되어 있고요. 2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 하지만 이제 조금씩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2예요.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7도, 한 4에서 7도 정도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위험할 가능성 별로 없어, 재밌게 놀아도 돼, 대신에 조금은 그래도 유의 깊게 봐줘. 중형견도 소형견이랑 같습니다. 4에서 7도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형견은 1도에서 4도까지가 이 스케일 2가 되는 거예요. 3부터가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돼요. 약간 이제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다, 조금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종에 따라서. 저희 세상이 같은 경우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직접 만져보시거나 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방이 거의 없어요. 다 까죽이에요. 거기다 단모종이죠. 장모종 아이들이 뭔가 패딩을 입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는 약간 뭐 티를 한 장 입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그러니까 하운드종들이 약간 갑상선 활성도가 좀 떨어진다, 열을 내는 호르몬의 활성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추위를 많이 타겠죠. 이런 종에 따라서 약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더 잘 주시해라고 하는 게 3이에요. 3 보면 영하 1도에서 한 4도까지 중소형견이, 그리고 대형견이 한 영하 6도에서 1도까지예요. 그리고 4는 이제 위험이에요. 위험.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5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다. 근데 이게 그냥 나간다고 생명의 위협을 주는 게 아니라 밖에서 오래 지냈을 때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면 그 온도들을 잘 볼 수 있으니까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별로 잘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요소들인데, 우선은 눈이 오거나 좀 습도가 높은 날에는 모든 점수에다 플러스 2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추위에 약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북방계 종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어떤 강아지들이죠? 알래스칸 말라뮤트, 시베리안 허스키, 이렇게 추위에 강한 종들, 오히려 겨울 되면 너무 행복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씩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기준은 뭐냐면, 온도를 확인하고 우리 스케일 1일 때는 그냥 산책 가자, 옷 따위 필요 없다, 옷 안 입히고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한 7도 정도, 7도에서 10도 정도까지는, 7도를 올라가는 온도까지는 옷 안 입히고 그냥 나가자는 거예요. 2도 거의 1이랑 비슷해요. 옷 그냥 안 입히려면 안 입혀도 돼. 그리고 산책 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보통 소형견은 한 4도 이상이면, 4에서 7도 정도라면 그냥 옷을 입히려면 입히고, 아니면 그냥 안 입고 나가서 놀아도 돼. 그리고 3. 아까 뭐라고 했죠? 3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산책은 가야 돼요. 3 정도면, 그러니까 소형견 기준으로 영하 1도 이상이면 산책은 가되 옷은 입히자. 옷에 대한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강아지가 인형이냐, 뭐 사람은 인형이라서 옷을 입나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소형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점점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저라면 이 3, 영하 1도에서 한 4도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산책은 가야 돼요. 이거 춥다고 안 가면 안 돼요. 하지만 옷은 입히고 나가겠어요. 그리고 4, 이때부터는 산책을 하되 옷을 꼭 입히고, 그리고 너무 길게 하지 말자. 조금 만약에 길게 하려면 애들을 잘 살펴보자. 그리고 5일 때는 집에서 열심히 홈트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옷 얘기를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전에 뭐 또 미국은 대형견을 많이 키우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소형견들 옷 입는 거 보고 무슨 인형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본 적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견들은 부피당 체표 면적이 적기 때문에 열을 덜 뺏기고 단모종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애들이 추위에 강해요. 그래서 소형견들은 옷을 입혀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옷 입기 싫어하는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뭐 필요하면 저희가 영상을 한번 따로 찍어보겠는데 옷 입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언제 옷을 입기 싫어할까요? 보통 교육을 해도 머리 끼는 것까진 쉬워요. 근데 다리 널 때 싫어합니다. 옷에 앞다리를 낄 때 우리가 발을 막 이렇게 구겨가지고 막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뭐 우리 사람처럼 뭐 이렇게 넣어 해서 넣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때 되게 싫어하고 으르렁거리고 보호자를 공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싫다라고 표현해도 계속 하니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옷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머리만 넣고 다리를 끼지 않고 배에서 스트랩만 한번 감아주면 되는 옷이 요즘 많이 나와요. 이렇게 사진처럼 그런 옷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옷을 입기 싫어하는 강아지라면 우선은 이런 옷을 통해서 머리만 왔다 갔다 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배 밑에서 스트랩만 한번 채워주는 이런 옷을 입혀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